제가 어제 못한 일, 오늘 며칠밭에 거름도 패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비가 와서 또 일을 못하고 있고요. 어제 양이하고 수탁 때문에 아무것도 일을 못했습니다. 수탁이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또 우는 거예요. 이번 주에는 반드시 수탁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잘 보호해 주겠습니다. 오늘 제가 할 일은 매실나무 밑에 거름을 피는 일이고요. 또이 자두나무, 제가 초보 시절에 심은 자두나무라서요. 얘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부터 잘못 키운 거예요. 처음에 이게 원순인데 이걸 잘라주고 옆가지를 키웠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렇게 굵어지면서 하나, 둘, 셋, 네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. 지금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. 제가 이 밑에를 강전정을 해서 자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 확률이 높아요. 제가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동생한테 배운 대로 이제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못하니까 이 봄에 이 가지를 이렇게 당겨서 휘어서 땅으로 휘어서 유인해 준다고 합니다. 잡아매주면 얘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고 해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확 펴가지고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이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. 지금 어머, 꽤 커요. 이 정도면 깍두기 담으면 맛있겠어요. 제가 심은 인자구모보다 얘가 더 커요. 완전히 횡재했습니다. 깍두기 담으면 맛있겠죠? 저 오늘 완전히 횡재했습니다. 지금 제가 심었던 김자구모보다 얘가 더 커요. 또 보세요. 이렇게 커요. 맛있겠죠? 제가 심은 김장목보다